어제 제가 한밤중에 유리 찾으러 파출소에 갔다가요. 파출소요? 쌤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. 너 파출소에 왜 간 거야? 사고 쳤어? 어제 경운고 애들이 유리한테 시비를 좀 걸었나 봐요. 저 어디 다쳤어? 아니요, 유리 완전 괜찮아요. 별거 아니야. 선생님이 와줘서 잘 해결했어. 근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한 거야? 선생님한테 연락한 거야? 아니, 내가 조카인 거 알면 삼촌 신상 들어서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? 네가 그런 걱정을 왜 해? 내가 네 보호자인데 나한테 연락했어야지.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제가 담임이니까 잠시 유리랑 얘기 좀 하겠습니다. 근데 왜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? 아, 그게 제가 쌤이 술자리에 있다가 나 때문에 달려오셨거든. 그래서 맞아요. 그래서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유리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를 타니까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술견이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택시에서 뻗어버렸죠. 쌤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걔랑은 말도 안 통하니까. 걔? 쌤이 걔처럼 취해가지고. 맞아요, 제가 개처럼 취했어요, 어제.